지혜 씨다. 아직 아, 누가 자고 있네. 아침 9시까지 자요? 원래 미인은 잠꾸러기. 아, 그렇구나. 아침 토스트 하는 거예요? 준영 씨가 요리를 좀 하나 보다.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아침을 제가 할 때가 꽤 많아요. 근데 제가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할 때가 꽤 많아요. 아. 아, 저 모습 너무 익숙해요. SNS에 우리 갈 선배님이 설거지를 그렇게 해가지고. 옷이 또 좀 그래 보여. 개콘 회의실에서 뵀던 선배님 거야. 모습은 아니긴 해요. 부엌은 언제부터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한 3년은 된 것 같은데요. 네네. 그 김지혜 씨의 수입이 저의 수입을 이제 능가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내가 뭐라도 좀 도와줘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있어서. 착상을 잘한 거예요. 난 저게 맞는 것 같아. 돈 버는 사람이 벌고 살림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번. 맞아요. 아, 우리 또 준혁이가 집에서 저런 거 참회까지. 오, 생각보다 잘 깎으시는데? 참회도 많이 깎아본 솜씨야. 아무튼 뭐 깎고 갈고 이런 건 잘하는 것 같아. 아, 맞아. 깎고 갈고. 어머. 예쁘게 세팅 데코까지. 아우. 10분 동안 한 번도 안 나와. 아, 진짜. 아, 이게 무슨 우리 가족 얘기 한 번도 안 나오고 나만 나오고. 아니, 아니야. 곧 나옵니다. 네? 나와요. 아니, 나 진짜. 부모를 얘기해야. 식사하세요. 여보. 근데 저거는 왜 안 했어? 계란 후라이 해가지고 이렇게 오픈 토스트처럼 야채가 없잖아. 못 들은 척이네. 저건 양배추 해가지고 여기 딱 올려주는 건 줄 알았는데. 아, 그럼 아침에 이 정도 먹으면 됐지. 물 더 과하게 먹어. 근데 너무 매번 갖추니까. 해주면 고맙거나 감동적이거나 뭐 이런 게 있어야지. 어, 아유, 내심 미안하셨나 보다. 맛있어. 맛있지. 맛있어, 맛있어. 역시 남편이 차려준 밥이 제일 맛있어. 아, 조련. 저게 바로 조련의 기술인 것 같아. 채찍 뒤에 당근이 있네. 지혜가 일단 조련의 고수구나. 아, 똑똑하다. 채찍 같다. 설거지도 안 해. 아, 저 음악이 계속. 와. 어머, 똑같아. 다른 화면이에요? 야, 뭐야? 아니, 왜 알갱이를 남겨? 너무 달아. 아, 나보고는 식판 우리 주부님들이 저렇게 해가지고 그냥 배가 이렇게 통통하게 살이 찌잖아. 여보, 여기도 닦아야 돼. 아, 저 봐. 아이고, 저. 얼굴 부신 게 맞으신 거 아니죠? 여보, 이따가 요 딸기로 딸기 우유 해줘. 아, 예약까지. 오, 알았어요. 오, 멋있다. 우와. 나도 배워야 되겠어. 한수 배워야 되겠다. 딸기로 딸기 우유. 바나나로는 바나나 우유. 아유, 좋다. 포용 정도로 표현하고 싶다. 포용. 1위를, 서열 1위를 그냥 엄마 정도로 이렇게 포용 해준 거지. 그치, 2위. 근데 그것도 이제 양보한. 내가 보기엔 서열 2위 안 되는 것 같은데? 안 돼. 3위 정도. 혜인이한테도 밀리잖아. 그러니까 혜인이랑 저래야 집이 편해. 어, 다시 기생충 방으로. 아니, 저 방을 왜 기생충 방이라 그래? 오! 지인이 왔어. 내가 거기 앉을게. 왜 따라 들어와? 내가 거기 아니, 왜 따라 들어오냐고. 저기 앉아. 왜 따라 들어와? 아유.
여보. 아, 저거마저도. 저 의자가 진짜 뼈가 아파. 아. 여보, 진짜 설거지하고 이렇게 바로바로 해주니까 너무 좋아. 고마워, 여보. 아. 우와. 아. 우와. 말은 아. 마무리를 그렇게 해. 한다. 고마워, 여보. 여보? 여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여보. 진짜. 너무, 너무 팔자 좋은 것 같아, 진짜. 세상 사람들이 진짜. 그리고 이렇게 딱 해주니까 내가 선물도 딱 준비해놨다고. 오, 정말? 주말에. 제대로 당근을 준비했구만. 딱 해주면은 선물도. 무슨 선물? 문자 보낼게. 선물은 문자로 보낼게. 기프트콘이야? 응? 뭔데? 선물. 약간 좋은 선물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오, 너무 맞다. 기분이 뭐지? 좋으니까 큰 거로 쐈나 보다. 그러니까 좀 당신한테 특별히 특별히 쿠션펌을 할지 현찰? 어? 저 어떻게 좋아해? 어? 뭐지? 뭐야? 특별히 전 전도사예요. 전도사 사실 하나 창피하지도 않고 하나 아무렇지도 않고요. 우리 대한민국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저는 앞장설 겁니다.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부부들이 원앙을 이제 집에다 두면은 아, 이렇게. 이렇게 아, 난 이렇게,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나도 좋다 그러면 이렇게 마주 보아서 그날 아, 이제 합방이 이루어지는데 아, 그런 맞아, 뜻이었어 그게? 어, 그런 뜻이야. 마주 근데 그 용도가 난 원앙 갖다 버렸어. 안 돼요. 누가 내 옆집이라고 이렇게. 안 돼요. 사실 그런 용도야. 예약제가 안 돼.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오늘 되게 만나고 싶은데 어. 안고 싶은데 예약하고 싶다. 근데 막 짜증 낼 때도 있잖아. 자기가 컨디션이 그치. 안 피곤하고 맞아, 이러면 맞아.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도 상처받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상처를 받으니까 제가 이제 생각해낸 게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개그로 처음에는 어. 문자를 한 거예요. 저 혹시 오늘 밤 시간 되세요? 근데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 맞아. 개그로 오시는데? 개그로 한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당일 예약 안 됩니다. 이렇게 어? 카톡이 또 어? 역시 예약. 일단 전화 예약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 궁금해요. 하나만 계속 그러니까. 날이면 날마다 오는 그런 게 아니라고.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네. 이게 원래 손님이 네. 예약 전화를 하질 않았는데 왜 먼저 식당에서 예약이 된다고 그러면서 당연히 손님이 오는 것처럼 그러는 경우가 그렇잖아? 요즘 그거 사회적으로 선결제 아시죠? 착한 소비 운동. 선결제 아시죠? 착한 소비 운동. 지금 그 트렌드죠, 트렌드죠. 선결제를 하셨어요. 아, 착한 소비야? 어, 선결제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약이 자동으로 됩니다. 어. 착한 일을 하면요, 예약이 자동으로 돼요. 아,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진짜. 뭐 저렇게 딱 보면 영어 그래, 저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뭐 저렇게 아시죠, 그 영어로. 네? 그러면은 좀. 뭐라고. 노쇼. 그러면은 티를. 그러면 페널티를 먹어요. 노쇼 하시겠어요? 아 일단 좀 뭐랄까. 이렇게 힘든 일이에요? 피곤해. 아, 피곤하구나. 아, 피곤하면 안 돼. 피곤해. 갑자기 피곤하시다. 그 피곤. 하여튼 뭐 그래. 아, 저, 당신 그러면 나도 무슨 장사 하루 이틀 하나 됐어? 하지 마. 예약하지 마. 예약하지 마. 삐졌어. 근데 기분이 확 나쁘잖아. 자존심 상하죠. 아우 자존심 상하죠. 이렇게 막 제가 먼저 이렇게 던졌는데 어, 시그널을 줬는데. 편하다는 얘기가 좀 심했던 것 같아. 계속. 어 부끄럽죠. 창피하지 않아요? 너무 창피해 나는. 너무 창피해. 맞아. 저런 얘기가. 그 대상이 나잖아 결국은. 와 그러니까 자기 혼자 그냥 미치면 모르겠네. 나까지 그렇게 끌어들여서 그러니까. 개그맨 어? 남자들 되게 내성적이야. 맞아. 그러니까 아니 맞아. 여자들은 오히려 괜찮은데. 맞아. 여자들은 안 그러는데. 나왔다. 나왔다. 어, 다시 어, 생각해보니까. 컨디션이 좋아졌어. 컨디션이 좋아졌어. 무슨 일이시죠? 아 저희. 어 상담하러 오셨. 아 예약하러 오셨어. 여기 앉으세요. 예약하러 오셨어. 여기 앉으세요. 컨디션이 좋아요. 아 예? 어, 잠깐만요. 예약부가 어디 있더라? 아. 잠깐만요. 예약. 아 여기 있네.
아, 예약을 이렇게 많이 하면 예약 못해요. 아, 예약 못해요? 아, 네, 그럼요. 예약 돼요. 저렇게 또 상황극을 짠다, 또. 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아, 뭐지? 결혼이 싸우면 안 되지. 아,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 이제 예약하면 티켓을 주시는 건가요? 회원번호 보세요, 회원번호. 회원번호. 회원번호요? 네. 7312. 아, 73. 아, 73이에요? 아. 80부터 돼야 된대. 80부터 돼요? 원래는요. 아니 그 번호만 돼요. VVIP. 그 다른 번호, 회원번호는요? 큰일 나요. 큰일 나죠. 아, 큰일 나요. 아유, 큰일 나요. 아유, 생각만 해도, 아유, 안 됩니다. 예. 회원번호 731222. 회비가 좀 연체되셨는데요? 아, 회비가 있어요? 어, 당연하죠. 아, 회비가 있어요? 당연하죠. 이거 회원권인데 그냥 회원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우 연습이에요 이게? 너무 밀렸다? 아, 서로 받아주시는 게 너무 월 천만 원씩 지금 6개월 6천 입금 일단 입금해 입금하고 시작해 출연료 생각을 해보니까 네. 저처럼 월 회비도 못 내는 바보 같은 회원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바보 같은 회원은 더 이상 어? 피해를 입힐 수 없어요 월 회비도 못 내는데 야 야, 나도 뭐 조심하고 이러냐? 나도 뭐 조심하고 이러냐? 누가 손인데 지금 이게 막 되게 막 이렇게 막 억지로 그다음에 막 이렇게 막 적으면은 예약 안 받아요. 뭘 하지 마요. 얘가 예약을 안 받아. 예약하지 말라고. 예약 안 받으려고. 예약 안 받으려고. 하나. 어? 뭘 안 해요? 예약도 안 되고 다 안 된다고. 설거지다 해 그냥. 안 돼. 아무것도. 다시 삐졌다. 그런 줄 알고 저기. 그냥 해비 내지 빨리. 해비로 해내가지고. 아이고. 그냥 가네. 해비가 너무 세잖아. 도장 들어요. 힘없이. 도장 들어요. 이러고 진짜 나가시는 거예요? 안 좋게 끝났어. 아이고. 아이고, 이제 결말이 너무 슬픈데. 슬프다. 월가까지. 다시 이제 성화극을 켜면서. 이것도 시그널 아니에요? 머리가 갑자기 깎아달라. 미용 씨 가세요. 아니 미용 씨 가서 깎으세요. 어머. 제가 무슨 사람이 여보. 아, 양치나 헹구가지. 예약한다고요? 뭐라고요? 여보. 매일 예약한다고요? 좋아해. 박준영 씨를 많이 좋아해요, 제가. 매일이요? 매일.